숙제? 아, 숙제는 아니고요. 그냥 하는 거. 이 뭐예요? 하나 산 거 그냥 리뷰하려고요. 네? 아, 숙제는 아니고요. 그냥 하는 거. 하나 산 거 그냥 리뷰하려고요. 충전 배터리랑 셀카봉하고 겹쳐진 거.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가라돈입니다. 오늘은 텔레신의 셀피 스틱과 보조 배터리가 결합되어 있는 상품을 좀 가져왔어요. 이렇게 가을에 놀러 다니는 날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셀카봉이 필요할 때가 됐습니다. 셀카봉과 보조배터리가 합쳐져 있으면 그거만큼 또 유용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 소개시켜 드리려고요. 숙제는 아니고 그냥 제가 이번에 샀습니다. 제가 주로 들고 다니는 셀카봉은 이렇게 생겼어요. 셀카봉에 미니 삼각대를 결합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래 거치해 놓고 촬영할 때가 있잖아요. 이제 바라던 드론 정모 시작이다. 그럴 때 보조 배터리를 연결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거든요. 보조 배터리를 봉에다가 만들어 놓으면 그거만큼 편한 건 없더라고요. 바라님 이렇게 찍으시는 거군요. 이렇게 들고 다니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리 가는 건 어렵죠. 아, 그렇군요. 그럼 한번 장착해 볼게요. 얼마나 편한지. 안 뜯어져. 그냥 부셔버리겠습니다. 안 뜯어져서 이렇게. 꺼내면은 구성품이 이렇습니다. 셀카봉 하나, 휴대폰 장착할 수 있는 마운트, 고프로 마운트, 고프로 옆에 낄 수 있는 뭐라고 해야 되지? 여기 연결하는 부속품 들어있고요. C2C 케이블 들어있고요. 한번 열어볼게요. 무게는 제법 무겁습니다. 이 제품의 좋은 점은 충전선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걸 뺐을 때 충전선이 요 안에 들어가 있어갖고 충전선이 안 보인다는 거. 고프로 같은 걸 달았을 때 이 거리가 있잖아요. 이 거리가 이 정도면은 만족스럽습니다. 한번 달아볼게요. 요거를 연결하고, 그리고 아래에 조일 수 있는 것도 있어가지고 위치를 잘 잡을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자석 마운트 사용하고 있거든요. 자석 마운트까지 연결해주면, 이거 어떡하지? 계속 돌아가는데? 일반 쓰던 고프로 마운트랑은 호환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요 제품으로 끼워볼게요. 얘는 딱 들어가네요. 이게 흔들리지 않고 딱 들어가니까 같이 구성품으로 들어있는 이 마운트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충전을 뽑아서 이렇게 꽂아주면 충전이 됩니다. 몇 와트로 충전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충전을 받아주는 와트를 표시해 주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끼고 얘를 끼면은 몇 와트로 충전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보시면 4에서 5와트로 충전을 해줍니다. 4에서 5와트. 무게 중심은 뭐라고 해야 되지? 밑에가 제법 무겁습니다. 그래도 위에가 더 무거워진 느낌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자석 마운트하고 같이 써갖고 그런가 봐요. 그러면 그냥 마운트만 써볼게요. 얘도 빼고 요거 하나만 장착해 보겠습니다. 적당한 것 같아요. 무게는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잡는 게 이렇게 지게 돼요. 옆으로 지는 게 아니라 요렇게 요렇게 지게 되네요. 그 연결봉이 위로 가도록 이렇게 쥐게 되거든요. 그거를 생각해서 요 위에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거를 생각해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면 녹화를 누르고 셀카봉을 전부 다 줄였을 때 이 정도 크기로 촬영이 돼요. 저를 이 정도 크기로 촬영할 수 있거든요. 제가 주로 쓰는 화각은 락스테디가 아니라 밸런싱을 저는 주로 쓰거든요. 밸런싱. 가장 화각이 높고 기울어짐이 잡아주는 밸런싱을 저는 주로 씁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했을 때 이 정도 크기로 촬영이 되고요. 그냥 잡았을 때 요 봉을 연결봉을
풀렀을 때 이 정도 크기로 촬영이 됩니다. 이 정도 크기면은 사실상 매우 편한 크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매우 만족스럽게 촬영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게 중심은 그래도 약간 위에가 무거워요. 약간 위에가 무거워. 여기쯤 잡아야지 딱 여기쯤 잡아야지 무게 중심이 맞는 느낌이 들어요. 여기쯤 잡아야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삼각대 있잖아요. 걸 저리 봐. 미니 삼각대를 연결해갖고 사용합니다. 요 아래 보시면 4분의 1 나사홀이 있습니다. 요 나사홀에 연결해서 집에서 쓰고 있는 삼각대를 이렇게 장착을 하신다면은 이렇게 셀카봉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거치형으로 이렇게 거치형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치형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활용도가 남다르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게중심이 아래쪽이 무겁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삼각대를 다임으로써 무게중심이 아까 전에 요기를 잡았어야 한다면 지금의 무게중심은 요기쯤 잡으니까 무게중심이 딱 맞습니다. 적당한 무게중심이 된 거죠. 장시간 액션캠을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추천을 해드릴 수 있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 지금 보시는 이런 카메라 같은 거를 올려놓기에는 좀 불안한 감은 있습니다. 물론 삼각대를 튼튼하게 해놓고 위에 봉을 짧게 해놓는다면은 그래도 안정감 있게 할 수 있겠지만 봉을 이렇게 늘려놓고 미러리스 카메라 같은 거를 넣는다면은 사실상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요거 보여요? 요거 접으실 때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여기 찡겼어. 피나. 여기에서 제작을 한 거는 아마도 이렇게 들어가는 거를 원하고 제작을 했겠죠. 이렇게 사실상 이렇게 들기에는 불편한 감이 있어요. 이렇게 들기에는 이거 이렇게 넣으실 때 여기 손 안 찝히게 조심하시고요. 넣고 빼는 거는 굉장히 좀 그 스무스하지도 뻑뻑하지도 않은 적당한 힘이 들어가야지만 접히는 정도라서 프리스탑이 돼요. 프리스탑 이렇게 올라가다 내려가다가 물론 무거운 걸 올려놨을 때는 그렇게 안 되겠죠. 그리고 재질은 논슬립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이고요. 텔레신이라고 적혀져 있고 아래 충전 LED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거 뭐야? 야, 충전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 이거 충전을 하기 위해서 얘를 열어야 될 것 같거든요. 얘 여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열어서 C타입으로 충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뒤에 전원 버튼을 눌러 여기 전원 버튼을 눌러서 충전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양방향이에요. 충전을 받을 수도 있고 충전을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갖고 두 개를 같이 충전하실 수도 있고요. 10,000mAh 배터리입니다. 이 제품의 단점은 확실하게 있습니다. 너무 투박하고 무겁고 거대합니다. 셀카봉이 너무 티가 많이 난다고 해야 되나? 남들의 이목이 좀 집중될 수 있을 정도로 좀 크고요. 무거워요. 단점은 분명히 존재를 해요. 그리고 삼각대까지 연결하고 다닌다면은 모양새가 이쁘지는 않습니다. 물론 삼각대야 빼고 있다가 필요할 때만 하시면 되지만 저 같은 경우 거치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삼각대를 늘 붙이고 다니거든요.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 좀 이쁘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그리고 이 선이 충분히 길이가 되지만 탄성이 있어갖고 기계에 좋을 것 같진 않아요. 조금 탄성이 없었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좀 사용하다 보면은 느슬해질까 생각도 들긴 하는데 아무튼 탄성이 있어갖고 조금은 불편한 감이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액션캠과 드론에 관심 있거나 액션캠과 드론을 구입하셨거나 액션캠과 드론을 구입할 예정이라면 제 채널을 구독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끝! We'll be right back.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예!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